일단 포항은 들어갈 때마다 새롭고 지형들이 상당히 이뻐요. 무엇보다 환상적인 바닷속이 멋있어가지고 특히 해가 뜰 때 정말 예쁩니다. 95년부터 다이빙 시작하게 됐습니다. 17년 정도는 했습니다. 뭐 숫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죠. 바다를 지켜보자 하는 임무를 가지고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. 우리 애들이 깨끗한 바다에서 논다는 저 기분도 바다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 자부심이라든지 바다가 깨끗해진다는 그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. 파도에 실려오는 쓰레기라든지 폐그물, 폐어망, 타이어도 있고요. 각종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. 플라스틱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은 바다 생물들이 많습니다.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버리는 쓰레기들을 먹인 줄 알고 먹게 돼서 좀 안타까워요, 사실은. 버리기는 쉬운데 건지는 힘들어요. 바다에 들어가면 부식도 안 되고 썩지도 않으니까. 그럼 바다 생물을 구하기 위해서 쓰레기들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편리한 만큼 신경을 써서 처리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은 쉽게 쓰시지만 치우는 건 쉽지 않다 보니까 정말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